사실 현장에서도 유호성 선배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요. 친구 3편이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. 일단 처음에 이렇게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성함이 올라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.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벅차오르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요. 그리고 제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쑥스러웠어요.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본 적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쑥스러웠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. 기존에 반항아 연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. 못 해봤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내심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영화에서 아주 아쉬움 없이 모든 걸 표현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지금까지 했던 반항아 연기 중에 끝판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